아이들이 곤히 잠든 밤. 나영 씨는 웹소설을 씁니다. 주부로 살면서 웹소설 작가로 꾸준히 일했던 나영 씨. 농사를 배우면서도 이 일을 놓지 않고 있다는데요. 아니, 근데 일단 이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. 거대 플랫폼에 작품을 내고 다른 작가들과 협업한 적도 있는 나영 씨, 요즘 차기작도 연재 중이죠.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요건데 댓글을 어떡해 이런 게 있었구나. 구독자의 반응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농사나 웹소설이나 다름없는데요. 적게 보면은 뭐한 치킨값 두 마리 정도 벌었고요. 진짜 첫 오픈하고 한 몇 달 동안은 한 킹크랩 세트 대짜 한 마리 먹을 수 있을 정도 벌었습니다. 네. 낮에는 농부로 밤에는 웹소설 작가로 이중 생활을 하려다 보니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. 아직 안 자고 많아. 나 지금 몇 장 쓰고 있어. 왜? 나 지금 아우 벌써 사실 다 반 다 됐네. 아우 나 발 너무 아픈데 큰일 났다. 며칠 전 발을 다치고도 끊임없이 농사짓는 지소 씨의 걱정은 딸 나영 씨. 나서 가나? 아니 이제 시작해가지고 좀 걸릴 것 같아. 스마트스톤 정리 좀 해놨나? 왜 언니하고 통화해봤나? 아니 아직 언니가 더 바빠가지고. 그거 빨리 탱크하고 올려야 되는데. 응. 요것만 빨리 쓰고 바로 수정하려고. 매번 거 쓰는 거야? 응. 재환은 말없이 길을 거닐었다. 그녀가 남기고 떠난 말 한마디를 곱씹고도 곱씹으면서 내 모습이 초라하지 않을 것이다. 대단하다. 왜 이거 다 쓰노? 괜찮지. 독자들은 좀 늘어났나? 아니, 이제 좀 가끔씩 보면 댓글이 계속 업데이트 되더라. 자야지. 지금 시간이 몇 시고? 벌써 1시 반 다 됐네. 아니, 지금 아니면 또 작업할 시간 없다 이거. 아침 또 참여달라고 하면 모두나 뭐면 일어나야지 뭐.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야지. 응가 일어나겠다 씨. 깨워 먼저 때려서 나도 깨워줘. 알았지?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용돈벌이는 또 된다 애가. 용돈벌이가 벌어가 아마 생활비를 좀 보태줘봐라. 뭐 보태줄게 어떻게든. 독자가 늘어나야지 뭐 돈이 들어갈 게 아니라. 좀 그래도 나중에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. 그래 뭐 첫 소리 배부르겠나만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겠지.